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꽃을 바라보며 연잎빙수를 먹을 수 있는 이색카페 꽃맥카페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카페는 연꽃 저수지와 카페 사이에 작은 잔디 정원을 보유한 중소규모의 카페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카페라 한적한 풍경과 편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연꽃 저수지를 둘레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지 않을 때 방문하신다면 야외 자리를 추천드립니다. 카페 입구에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정말 독특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키 높이만큼 자라난 연꽃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밖에도 카페를 특별하게 하는 이색적인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잉어 먹이주기 체험이 있고 여러 종류의 닭과 오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시골 농장 같은 분위기에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모래놀이와 트램펄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 건물로 향하는 길입니다. 천연 잔디가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잔디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카페 내부의 모습입니다. 초록의 풍경이 폴딩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8,000원 사이며 간단한 식사 메뉴도 판매합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연잎빙수는 이 3인분이며 유행타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빙수가 아니고 팥과 견과류, 콩고물을 가득 채운 기본적인 빙수라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연꽃 저수지와 연잎빙수가 있는 이색카페, 꽃맥카페 휴게소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